안녕하세요. 배움과 놀이 사이를 디자인하는 네모 감성의 대표 임주환입니다. 네모 감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문제없이 서로의 상상력을 뽐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각장애인도 쉽고 재미있게 이 음악과 블럭으로 코딩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코딩 장난감 허밍블럭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3D 프린터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각장애 특수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더 재미있게 가르칠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기존 교구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고 움직이는 로봇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딩 교육은 결국 논리적 사고 과정인데 굳이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블럭과 음악으로 배울 수 있다면 시각장애 학생들도 신나게 코딩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으로 시작된 게 바로 허밍블럭스입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에 매이지 않고 다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창업가로서 제가 가장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밍블럭스로 수업을 해보면 가장 즐거울 때가 학생들이 함께 멋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의견도 나누고 리듬도 타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때인데요. 언젠가 허밍블럭스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비시각장애 학생이 함께 음악과 코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포용적 세상을 저와 네모 감성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환 대표님과의 첫 인터뷰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코딩 교육에서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배제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밍블럭스를 활용해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코딩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대표님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네모 감성은 본인들의 솔루션을 면밀히 검토해볼 적합한 시각장애 아동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위한 핵심 타겟에 대한 고민 역시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타겟 유저 테스트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5살에서 8살 시각장애 아동의 보호자분들을 사전 매칭했습니다. 유저 테스트 경험이 없는 상태로 본 행사에 매칭이 들어간다면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너무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 행사에서는 전국의 맹학교 선생님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기기인 탭틸러의 개발사 오파테크 이경환 대표님 등 최대한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 교육 현장과 밀접한 분들을 매칭했습니다. 네모 감성은 프로테제에서 만난 라이프 에디트와 함께 시각장애 아동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화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인천 해광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아 허밍블럭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